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조 한자 공부의 왕도 198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우리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북을 나타내는 고자인데요. 북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악기, 타악기 중에 하나죠. 사물놀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고부는 자기 자신, 즉 북을 나타내는 고자가 대표적인 한자가 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살펴볼 한자는 사자가 되겠습니다. 사자는 맡기다 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고요. 여기 맡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하도록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단순히 그냥 부탁하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강제할 수 있는 정도의 좀 힘 있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해서 맡기다 또는 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면 맡겨진 일로 반드시 관철해야 될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사라고 하면 일국의 국왕, 대통령, 수상 등 국가 최고 책임자를 대신해서 외국으로 파견된 직책 또는 직위를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자라고 하면 대사와 사자는 같은 말이죠. 근데 사자는 왕 또는 황제의 측령 또는 대신 해서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천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는 존재를 얘기하고요. 사용자라고 하면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고객을 얘기하고 사람을 돈 주고 사용한다, 노동력을 이용하는 자라고 해서 사장을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설사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라는 뜻인데요. 설사는 설령이라는 말과 함께 가정 뒤에 부정적인 의미가 따라옵니다. 행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권력이나 권한을 집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 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또한 명령을 수여받은 사람을 또는 그 직책을 얘기하고 바울 하면 신약 성서의 최대 저술가하고 기독교의 교리를 이반한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역 동사라고 하는 것은 대상, 즉 목적어로 하여금 행동의 주체적인 상황을 할 수 있게 하는 동사를 얘기합니다. 즉 목적어로 하여금 무슨 일인가를 하게 하는 동사고 그 무슨 일인가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목적격 보어로 이제 쓰이게 되죠. 사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강제하거나 또는 꼬드겨서 뭐 일반적으로 나쁜 일을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한자는 안자가 되겠는데요. 얼굴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이라는 의미의 안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얼굴 할 때의 그 얼굴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해서 총 18개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육자로 안 쓰고 문자로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라는 의미의 이 안자가 되겠습니다. 안면 하면 얼굴을 뜻하고요. 얼굴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친분관계가 있는 거죠. 하기 때문에 안면이라는 말에는 가까운 사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후안무치라고 하는 것은 얼굴 가죽이, 가죽이라는 말은 빠졌지만 가죽이라는 의미죠. 얼굴 가죽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른다 라는 뜻으로 행동이나 또는 언행이 방자하고 싸가지가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들의 얼굴이라는 뜻인데요. 현대 한국어에서는 동안이라는 원래의 뜻, 즉 아기들의 얼굴이라는 뜻으로는 현재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거나 어려 보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동안이라는 표현은 좋은, 아주 좋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노안이라는 말은 요 안자가 이제 얼굴 안자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의 모습 이란 뜻으로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이 뒤, 요건 눈 안자를 쓸 때는 늙어서 기능이 쇠퇴한 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얼굴 안자를 쓰질 않고 눈 안자를 쓰니까요. 그건 이제 참고하시고, 용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특히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용이 왕이나 황제를 뜻합니다. 발톱이 4개가 그려져 있으면 왕을, 발톱이 5개, 발가락이죠. 발가락이 5개가 그려져 있으면 황제를 뜻합니다. 그런 용안이라고 하는 것은 왕 또는 황제의 얼굴이란 뜻이죠. 무안하다, 얼굴을 둘 곳을 못 찾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아주 심하게 부끄럽다 라는 뜻입니다. 낯이 뜨거워서 얼굴이 붉어져서 얼굴을 들 수 없다, 머리를 들 수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료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 칠하는 색깔, 물감이라는 뜻으로 분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뜻으로는 안 쓰이고 물감을 만드는 재료를 뜻합니다. 알료는 가루입니다. 가루. 알료는 이 가루에다가 물이나 또는 기름을 섞어서 이제 물감을 만들게 되는 거죠. 안색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의 색깔이라는 뜻으로 얼굴색이 밝다, 흐리다 라는 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정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파안대소라고 하는 것은 얼굴 중에서 지금 이제 웃으려면은 입을 벌리죠. 그러니까 입이 찢어질 듯 큰 웃음이다 라는 거로 아주 크게 웃다, 통쾌하고 즐겁게 웃다, 그것도 크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안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씻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 한국어에서는 세안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많이 쓰진 않습니다. 세안이라는 말을 주로 세수, 손을 씻는다는 뜻의 세수라는 말로 쓰고, 이 세수는 손을 씻는다는 말 플러스 얼굴을 씻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자가 되겠는데요. 글자 또는 문자라는 의미의 자가 되겠습니다. 간머리 밑에 아들자자로 이루어지는 자가 되겠는데요. 글자 또는 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글자와 밑에 있는 문자는 현대 한국어에서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래 글자는 사람의 말이나 글을 쓴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손으로 썼다든지 또는 기계로 활자로 찍었다든지 해서 나타내진 그 문자 기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문자는 말이나 문장을 나타내는 문자 체계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에는 사실상 예를 들자면은 한글로 말하면 가나다라든지 아야어여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각종 기호가 모두 문자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글자와 문자는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숫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나 문자 안에서 수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호를 얘기하고요. 이 숫자 안에는 부호가 포함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실제 있는 양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손님 숫자가 몇이야? 라고 할 때는 숫자 1, 2, 3, 4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손님이 몇 명 있느냐? 그 수를 물어보는 거죠. 점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점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든 거.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트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죠. 일자라고 하는 것은 순수 한국말로 날짜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역시 이 숫자처럼 일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특정 날을 나타내는 말, 2023년 4월 30일 이런 특정 날짜 날을 가리키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날의 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중에 쉬는 날은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할 때 그 쉬는 일, 일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자판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기이나 컴퓨터에서 문자나 숫자, 기타 기호를 타이핑하거나 또는 입력하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적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빨간 글씨라는 뜻이죠. 그런데 빨간 글씨라는 말은 실제 의미가 상실됐고, 적자라는 말은 손실이 났다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적자의 반대는 흑자, 아주 통상적인 그 회계 장부는 검은색을 쓰고 숫자가 모두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 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앞에 이 그러니까 순수 한글일 때 이 앞에 한자가 순수 한글일 때는 글자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국을 나타내는 한나라 한자를 쓰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Chinese character를 얘기하는 거죠. 활자라고 하는 것은 인쇄를 하기 위해서 새긴 문자 또는 글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열 개를 나타내는 게 이 십자죠. 이 십자가 모양의 형틀이 로마 제국에서 특히 정치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집행 도구였고 가장 인권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혹독한 사형 방법이었죠. 이제 예수가 이 십자가에서 사형 당한 것 때문에 기독교의 심볼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한자를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